저 요즘 보는 드라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라이브온이라는 드라마 보고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뭐지? 아, 뭐야. 아, 영화에 하나 빠졌어요. 이거는 달님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데, 조금 호불호 갈릴 수도 있어서, 혹시 되면은 보세요. 어? 뭐라고? 뭐라는 거지? 뭐라고? 뭐라는 거지? 뭐라는 거야? 어? 잠시만요, 달님들. 그래서 뭐냐면 영화 더 프롬이라고 넷플에 이렇게 떴어요. 넷플에 떴는데 그게 또 뮤지컬 영화여서 조금 호불호 갈릴 것 같긴 한데 크리스마스 느낌도 되게 많이 나고 연말 느낌인데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프롬입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 막 이동하거나 이럴 때 영화를 다시 못 봐도 막 넘버들만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왜? 왜? 빨리 가. 뭐 구경이야. 무슨 구경이야. 보이스인데. 가라고. 가라고. 더 프롬 알고 계신 분들 많네요. 더 프롬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문 잠갔어? 잠가. 네, 여러분, 동명이에요. 너무 시끄러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할 일이 없으시면은 연말 느낌을 가득 내고 싶다면 더 프롬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뮤지컬이 원작이고요. 영화로 이번에 제작이 됐다고 해요. 재밌으니까 꼭 한번 봐보세요. 동명이에게 인사가 많네요. 왜 불쌍한 동명이죠? 맞아요. 요즘 스위트홈이 그렇게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냐 웹툰은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예고편 보니까 조금 무서워서 고민 중이에요. 제가 새벽밖에 시간이 없는데 새벽에 형들 다잘때 보면은 너무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못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펜트하우스도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펜트하우스. 근데 펜트하우스도 봐야죠. 그래, 너도 온 김에 인사해. 우리 달님들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크게 말해. 깜짝 손님이잖아. 뭐가 깜짝 손님이야? 아까부터 오신 거 알았어. 뭐래? 안녕하세요. 크게 말하라고. 그럼 가. 나 할거 없단 말이야, 지금 약간 심심한 것만 같아. 아, 정말. 계속 아까부터 창문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여보내줬어요. 뭔 소리야? 너가 들어오라 했잖아. 내가 언제 들어오라고 했어? 너가 무작정 들어왔지. 봐, 너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 언제 시작했어? 시작한 지 13분 53초 54초 55초째야. 스타트업은 1, 2편 반 보다 말았어요. 아직 못 봤어요.